네,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가 있는 곳이자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장소, 바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이 시스티나 성당의 전속 합창단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자세한 소식 남정률 기자가 전합니다. 성인 남성과 소년 6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천상의 화음을 선보입니다. 오케스트라는 물론 피아노조차 없는 무반주지만 다가오는 감동은 그 어느 합창단보다 거룩하고 웅장합니다. 1500년 역사를 지닌 가장 권위 있는 성음악 합창단인 시스티나 성당 합창단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서 합창을 전담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합창단은 많은 변화를 겪다가 1471년 식스토 4세 교황에 의해 재조직되면서 교황 개인 합창단이 됐습니다. 시스티나라는 성당과 합창단 이름은 식스토 4세 교황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La Cappella Musicale Pontificia è il più antico coro del mondo. Ha una storia di 1500 anni e ha seguito lo sviluppo delle celebrazioni del Papa e della musica destinata alle celebrazioni del Papa. I bambini che cantano nella Cappella Musicale Pontificia sono la dimensione più preziosa e l'insieme più delicata di questa istituzione. 이 합창단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3주년을 앞두고 한국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교황청 전례를 체험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주교회의가 주최하는 시스티나 성당 합창단의 내한 공연은 2016년 1월 당시 김경석 주교황청 한국대사가 제안하고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이후 6개 교구가 공연을 희망했고 해당 교구에 가톨릭 평화방송을 중심으로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교회의 홍보국장 이정주 신부는 이번 공연이 교황과 교황이 주례하는 전례의 향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실제로 집전하시는 그 전례의 향기를 이렇게 맡아볼 수 있는, 향기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교황님의 전례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석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연은 7월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을 시작으로 7일 대전교구 충남대 정심화홀, 9일 광주대교구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1일 부산교구 KBS 부산홀, 13일 대구대교구 범어 주교자 성당, 15일 수원교구 분당 성유한성당 등 모두 6개 교구에서 펼쳐집니다. 이탈리아 출신 마시모 팔롬벨라 모시뇨리 지휘하는 합창단은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마니피캇,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나이다 등 9곡을 선보입니다. 주교회 홍보국장 이정주 신부는 우리나라에서 6차례 이뤄지는 이번 공연에 입장표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며 신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CPBC 남정률입니다.